제발 내일 아침에는 좀 처음만 좀 찾아 좀. 몸도 안 좋은데 왜 벗고 있는 거야? 오늘 올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 방이죠? 성 방이잖아요. 나 벌써니까 어때? 성 방생까지요? 어. 좋죠. 너무 좋죠 저는. 얼만큼 좋은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아 진짜 좋아요 근데. 아니 왜? 아니 왜 다가와서 내려가요? 왜 다가와서 내려가요? 긴장을 했어. 생각하지 말고 말하라고. 있는 그대로. 백상훈의 나 혼자. 아 나 혼자 산다 아니구나. 형이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뭐가? 형이 나 혼자. 뭘 나 혼자 살아 지금 호텔인데. 아니 형은 혼자 살잖아요. 빨리 오늘 루틴 보여줘. 이제 뭐 할 거야? 아 저는 이제 일단 쉬고 어. 그냥 집 이제 누워서 일단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료 이제 마사지 선생님들이 불러주면 가가지고 치료 받고 오늘 취침. 근데 오늘 좀 일찍 취침하고 싶은데 상엽이 형이 항상 11시쯤에 자시니까. 아니 근데 마사지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나이도 어린데. 아니 무릎이 안 어? 좋아요 저는. 저는 근육을 받는 게 아니라 무릎을 받는 거예요 상엽이 형. 백상훈의 루틴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루틴이 없습니다. 형이랑 방금 사서 어떤데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줘봐. 너무 좋아요 진짜. 어. 근데 형이랑 안 쓰려고 했었잖아 원래. 안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진야 형이랑 쓰기로 했던 건데 형이 갑자기 이제 저랑 쓰자고 하니까 제가 진야 형을 살짝 버리는 것처럼 돼버릴까 봐 저는 그렇게 말한 거죠. 승규랑 쓸래? 승규 형도 나쁘진 않은데. 아, 승규 빨리, 형도 빨리. 아니 승규 형이 싫어하실까 봐요. 한 번만 살려달래며 나한테. 아 엄마 봤잖아. 안 했어? 안 했어? 어? 야 안 했냐고. 살려줘. 임상혁 선수가 쓴 침대랑 되게 깔끔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상엽 형의 실체입니다. 그거 너 거잖아. 내 거 아니야. 형 거잖아. 72번이 써져 있고요. 이걸 치우면 이렇게 양말이 씁니다. 그리고 또 양말을 듣고 조끼를 들면 또 조끼가 나오죠. 그리고 또 조끼를 들면 또 이놈의 거 나오고. 그거 너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한 스타킹 나오고 양말도 이렇게 널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거 내 거 아니야? 임상혁 선수 실체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망고도 먹다 남은 망고. 먹다 남은 뭐죠 이게? 다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 이렇게 먹다 남은 거를 그냥 냉장고에 놔놓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방치해뒀어요. 여기 이것 좀 보여드려요. 제가 아,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상훈이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지금 상윤이 형이 또 피부 관리 잘 열심히 하세요. 피부 관리 아니야 이거 눈 마사지요. 이거 항상 이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눈. 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프로틴을 이제 상윤이 형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저를 한 개만 줘. 안 줬다고? 한 개 줬잖아요 딱 한 개. 아니 이게 딱 맞춰서 갖고 온 거야. 여기에 또 프로틴이 있어요. 근데 또 안 줍니다. 그럼 먹으라. 이거 너 먹으라 했잖아. 뭐. 근데 이게 팩트가 깔때기가 없어서 상엽이 먹기 귀찮은 거를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야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밤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상훈이가 또 환기시켜야 된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목이 엄청 들어올 텐데 또 아 맨날 이 시간만 되면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었는데 진짜 목이 한 100마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10시가 안 됐는데 불은 다 끄고 피곤하네요. 상훈이가 나를 모시는지 내가 상훈이를 모시는 건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매일 저녁에 저거 폼롤러로 풀고 자는 백상훈 선수의 루틴입니다. 이게 잘 거예요 상윤이. 자자 일로 와. 하지마 제발. 아니 불 켜 목이 들어. 불 켜 자. 문 닫을 건데? 이쪽을 왜 이렇게 진심이에요 진짜. 유튜브에 진심이 아니라 너한테 진심이지. 어우 발가. 어우 잠 바뀌겠네. 너 루틴 몇 개 있는 거야 도대체? 자기 전에 또 이거 할 거 아니야? 이거 마사지 거 안 하는데. 안 한다고? 아우 이제 잠 좀 자자.
또 뭐 하는 거야? 마사지만 하고 있어? 아, 제발 잠 좀 자자.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마사지는 또 왜 아까 폰 눌러 했잖아. 하원아 좀 자자 좀. 자요, 기왕이 끼고.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냐고, 형이. 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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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게요. 맞죠? 아, 자자. 잘 자. 끈 다음에 왜 또 켰어? 형 컨셉 진짜 그만 잡아요, 상현님 진짜. 형 컨셉이 안 자? 지금 11시야. 우리 10시 반에 자기로 했잖아, 맨날. 너 루틴이 너무 많어. 안녕하세요. 아침을 먹고 이제 오전 운동 나가기 전에 강합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와, 성훈아. 백상훈 선수, 이거 도대체 언제 볼 거야, 이 책? 어, 봐요. 쉴 때 봐요, 쉴 때. 아니, 한 번도 못 봤는데, 쉴 때 보는 거? 어떡해? 아니, 이 정도 하면 근육이 닳겠어, 닳겠어. 오늘 체지방 10이 나왔던데. 빼야 아니, 될 것 같은데. 기계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건 기계 아니에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저는 원래 9 나오는데 1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 지금 살을 많이 쪘어. 감독님 딱 얘기했잖아. 10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너 몸 보더니. 그냥 백상우 선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드라이기 틀고 형 잠 못 잘게. 제가 언제? 너 아침에 샤워했어 안 했어? 샤워는 했는데 그거 어차피 체지방에서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30분이 나서 30분에 45분까지 나가는데 형 자고 있는데 그렇게 막 물 세게 틀고 막 드라이기 하고 그러면 형이 형이 해도 되나요? 근데 처음에 언제? 형이 처음에 아침에 아니 35분에 일어나서 하라 그랬잖아. 아니 근데 오늘은 45분까지 가야돼가지고 5분만 빨리 땡기면 돼요. 백상훈 선수 위주로 방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하자. 나중에 저한테 카메라 한 개 주시면 찍어. 그럼 나 여기다 놓을게. 네? 어디가? 이제 훈련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가? 아직 시간 남았는데? 치료실 가고 이런. 아, 오늘 훈련 가고 한번 얘기해줘.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겁게 상엽이 형처럼 오래 하려면 파이팅 한번 해줘. 파이팅. 치료실을 가고 있습니다. 데이팅하러. 뭐 하시고 계시죠? 물 챙기고 있습니다. 형 좀 도와줘. 야 일로와 브라이언 일로와. 여기는 장비실입니다. 브라이언 일로와. 형 좀 도와줘. 뭐해 근데? 아? 카메라 아니, 있으니까 또 일하는 척 하지 마. 아니 이건 초견이라 형. 야 하진이 너 소개 한번 해. 어떻게 소개해? 너 뭐 팬들 모르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그 신입 의무 트레이너 김하진입니다. 작년에 인턴으로 있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잘해주나요? 선수들이. 상엽이 형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생활하게 잘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형 유튜브 한번 가봐. 했어 안 했어? 지금 하려고. 아 하셨어요. 봤는데 왜 안 해? 구독! 시영이 한번 물어봐요. 시영이. 응? 시영아 그 형 거 구독했어? 당연히. 역시. 베리 굿. 아이스 하려고 있는 거. 와 이게 선수들. 상현이 형 말투가 바로 바뀌네. 회복을 열심히 하고 있네. 나 상현이 형 힘들어. 거들어 올게. 200마리 줄. 진이 형 뭐예요? 진이 형 그 정도 아니잖아요. 뭐해 니네? 막간. 뭐하냐고. 뭐하냐고. 아니 스타트했어. 자기소개 하시는 거죠? 아니 카메라에 막힘했어. 아 운동 막 하지 마요. 야 지금 일로 와봐. 안녕하십니까. 네. 기지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통역이고요. 상엽이 형한테 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 상엽이 형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쁜 미모 뒷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참. 몇 살이세요? 아, 좀 신기하는데? 네, 몇 살이지? 91년생입니다. 91년생? 네. 상엽이 형이 올 시즌에 10개, 13개 공격 포인트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죠? 화이팅! 화이팅! 상엽 화이팅!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또. 유튜브 찍을 때만 이렇게 잘해주고. 좋아하는 선수 누구야? 저요? 임상엽. 거짓말 진짜 1도 안 치고. 왜? 네?
성실함의 아이콘. 굿모닝. 오늘도 훈련이 두 번이 있는 날이네요. 인생 뭐 있습니까? 이겨내야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죠. 올해 목표가 뭐야? 형처럼 축구 오래 하기. 아니 올해 목표 축구 오래 할게. 축구는 저기 축구에 가서도 오래 할 수 있어. 야 니네밖에 없어? 애들 안 왔어? 이거 내 거 아니야? 구단 거야. 일로 와. 몸도 안 좋은데 왜 벗고 있는 거야? 시원한데 옷을 벗어야죠. 옷 입고 할 순 없잖아요. 수영장은 뭐 하러 왔어? 이제 회복하고 오후에 또 이제 열심히 하려고 왔어요. 파이팅. 책 읽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수영장 가자니까 가지도 않고. 오후에 훈련 있잖아요 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근육을 풀어주려고 가는 거 아니야? 냉탕. 어? 냉탕 있어.